반장님, 저쪽은 다 끝났죠? 네. 여기 벽돌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300개? 모자르겠다. 벌써 6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장대일. 직책은 현장 관리지만 일손이 부족한 곳엔 늘 그가 있답니다. 일정에 맞춰 작업을 끝내려면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야 하죠. 현장에 이제 젊은 친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폐기물 처리, 뭐 청소도 제가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반장님, 이거 안 쌓고 그냥 부을게요. 에. 오늘도 막내 역할까지 묵묵히 수행 중인 장대일. 계속 오씨. 이렇게 갖고 가면 이제 훨씬 편하죠. 이렇게. 이제는 나름의 기술도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을 체크해서 위에 보고하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 공정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어떻게 끝났는지 이제 사진 찍어서 소장님한테 이제 보내면 사진 보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작업 지시하시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필드 위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맹활약 중인 장기. 여기서는 발보다 손 쓸 일이 더 많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체력 하나는 지금도 자신 있지만 더위에는 장사가 없죠. 금세 땀 범벅이 되고 맙니다. 안전부를 벗으니까 네. 예전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고 뭐 이런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아저씨가 다 됐죠. 벌써 그게 뭐 26년, 7년 전인데. 조금 뭐 고된 일이지만 뭐 땀 흘리는 것도 즐겁고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축구선수로 20년 가까이 살았던 탓일까. 은퇴 후 사업을 하고 방송인으로 살 때는 몸은 편해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땀 흘려 일하는 지금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좋다는 장대일.